좋아요, 구독! 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미용기기 제조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클래시스가 태국, 브라질 등 해외 매출 호조로 내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은 클래시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클래시스가 작년에 해외 매출액이 1000억을 돌파했네요. 특히 태국과 브라질 쪽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는데 이 K-뷰티 앞으로도 뭐 강세인 이상 저희가 클래시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앵커님도 피부가 좋으시겠지만 지금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 전 세계인도 모두 로망이죠, 그거는. 바로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K-팝이 또 유행하고 K-한류가 유행하면서 특히 태국이나 브라질 여기서도 우리도 저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미용기기가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의료기기, 미용기기,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뭐 병원에 들어간 피부과에 들어가는 기계도 만들고 이런 개인적으로 쓰는 피부 미용기기도 만드는 피부 미용기기인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미용기기 대장주입니다. 가장 우리나라 미용기기 관련 중에서 가장 대장주고 매출이 크고 실적이 좋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핵심 포인트가 바로 태국이죠. 태국이나 뭐 대만 이런 많은 해외에서 시장에서 매출액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1000억을 돌파했는데 내년은 더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브라질만 봐도 연간 7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인기라는 거죠. 엄청 연간 70% 성장하는 종목 시장 거의 없을 거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죠. 가장 큰 시장이 뭐죠?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 유럽이 이제 진출합니다. 이제 올해 진출한다. 그런데 세계 최대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는데 목표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자, 이미 검증받았죠. 자, 태국, 대만, 뭐 60개국에서 거의 검증을 받았는데 이제 끝판왕이죠. 미국과 유럽을 정복하러 왔다. 직접 클래시스 대표이사가 직접 밝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위를 노린다. 얼만큼 매출이 급증할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초음파를 활용한 슈링크 유니버스 신제품인데 클래시스가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주파를 활용한 볼륨어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이제 미국과 유럽을 평정하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FDA죠. FDA 인가 위한 임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 올해 안으로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 시장 이 진출을 발판으로 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을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볼륨어 있죠? 그리고 보시죠.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예상된다. 상승이 예상된다.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미용기기 끝판대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도 안 남았는데 자, 지금 충분히 뚫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 사상 최대 실적이고 앞에 말씀드렸죠. 미국, 유럽도 이제 뚫기 위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비공개 소수정의 펀드죠. 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기관 매집이 강력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 전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집도 좋다. 자, 지금 클래시스. 자, 내일부터 어떻게 날아갈지. 내일부터라도 당장 날아갈 종목으로 보이는데 자, 이 종목 제가 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매매 관련 업데이트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수익내실 분들 저 함께 하면서 트레이딩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